이렇게 한 다음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광명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양기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폄하하고 평화의 손상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병헌 위안부 폐지 국민운동 대표라는 사람이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손상을 돌아다니며 평화의 손상 입에 붉은 글씨로 철거라고 쓴 흰 마스크를 씌우고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조롱하는 유튜브를 찍어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소녀상에 이어서 안산시 평화의 손상에도 철거라는 빨간 글씨를 쓴 마스크를 씌우고 조롱하더니 지난 15일에는 제가 2015년 광명시장 재임 시절에 건립한 광명동굴앞 평화의 소녀상에도 이런 짓을, 같은 짓을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김병헌 씨는 이 자리에서 위안부는 매춘부 영업을 한 사람이다. 군인들이 할인된 가격에 간 업소라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비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권 평화운동에 헌신했던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를 포조로 폄훼하였습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저를 대한민국의 위안부 사기극에 큰 공헌을 세운 사람으로 매도하며 심각한 명예훼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는데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조차 어렵습니다. 저는 김병헌 씨처럼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역사 왜곡을 하는 것을 막고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특별 법안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공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행에 희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보호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발의된 법안이지만 아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심사 중입니다.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서 혹독한 학대와 폭력을 당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회적 낙인으로 처벌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나아가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중에 생존자는 단 9명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조롱하고 역사 왜곡을 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더 묻기 어렵고 피해 할머니들에게 또 한 번 비수를 꽂게 되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어렵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중대 범죄로서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서 일본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정작 대통령이 된 후 일본 총재를 만나 항의는커녕 위안부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는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로 인해서 우리는 위안부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아야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고통을 나눌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모욕하고 역사를 심각하게 욕한 김병헌 씨는 부끄러운 행동을 당장 멈추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역사의 단죄와 함께 법의 심판도 피해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노래 좀 빨리 했군요.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동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광명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양기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폄하하고 평화의 손해상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병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라는 사람이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돌아다니면서 평화의 소녀상 입에 붉은 글씨로 철거라고 쓴 흰 마스크를 씌우고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조롱하는 유튜브를 찍어서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소녀상에 이어서 안산시 평화의 소녀상에도 철거라는 빨간 글씨를 쓴 마스크를 씌우고 조롱하더니 지난 15일에는 제가 2015년 광명시장 재임 시절에 건립한 광명동굴앞 평화의 소녀상에서도 같은 짓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김병헌 씨는 이 자리에서 위안부는 매춘부 영업을 한 사람이다. 군인들이 할인된 가격에 가는 업소라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비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권 평화운동에 헌신했던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를 보조로 폄훼하였습니다. 또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저를 대한민국의 위안부 사격에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매도하며 심각한 명예훼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는데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조차 어렵습니다. 저는 김병헌 씨처럼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역사 왜곡을 하는 것을 막고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특별법안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공공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행에 희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보호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지만 아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 끌려가 혹독한 학대와 폭력을 당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회적 낙인으로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나아가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일본 정부에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부피 할머니 중 생존자는 단 9명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부피 할머니들을 조롱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더 묻기 어렵고 피해 할머니들에게 또 한 번 비수를 꽂게 되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어렵습니다. 요한부피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중대 범죄로서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한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서 일본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정작 대통령이 된 후 일본 총리를 만나 항의는커녕 유한부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유한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는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로 인해 우리는 유한부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유한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아야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고통을 나눌 수 있게 국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요한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모욕하고 역사를 심각하게 의혹한 김병헌 씨는 부끄러운 행동을 당장 멈추고 요한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역사의 단죄와 함께 법의 심판도 피해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